네, 안녕하세요. 위너스TV 최강 단타방 운영하고 있는 불사조 전문가입니다. 최근 또 시장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죠, 여러분들. 그래서 금요일 날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뭐1.8% 정도 좀 크게 하락이 나와 주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존에 또 바닥을 찍고서 굉장히 많이 올라 주었죠.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와준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요 고점 부분이 쌍봉 이 고점을 맞고 지금 떨어진 모습이죠. 그래서 힘은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조정세가 나올 상황으로 좀 보이고, 아무래도 코스닥에 비해서 코스피가 훨씬 더 많이 상승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그래도 코스닥 쪽으로 조금 수급이 몰리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이 좋던, 좋지 않던 매일 오르는, 상승하는 종목들은 꼭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 최강 단타방에서는 금요일 날짜 어떤 종목 들어갔는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전에 대성아이텍이라는 종목을 드렸어요. 근데 뭐 종가로 2.6%, 뭐 크게 상승이 나오진 않았죠. 그래서 대성아이텍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시간 외까지 좀더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다음 이제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이제 매도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에 마이너 아또 3%까지 상승이 나와준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매수한 시점 기준으로 한5% 정도 지금 수익권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 보시면 12월 2일 금요일이라고 확인되실 거예요. 자, 대성아이텍 11,200원 이하 매수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450원에 종가 마무리하였고, 시간에까지 포함하면 한5% 정도 수익권 되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 대성아이텍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두 번째 종목 탑머티리얼 46,000원 이하에서 매수 들어갔습니다. 자,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또 금요일날 27%까지 상승이 나와 주었죠. 좀 가파르게 좀 빠르게 상승이 나와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단타방에서는 46,000원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은 약 10%대 제가 매수 추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야 1차 부야이 47,000원대 걸렸죠.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또 2차 부야이까지 2차 부야이 26%까지 상승 나와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또 매도 사인까지 드렸습니다. 2차 VI 때. 그러면 현재까지, 자, 금요일날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좋던 좋지 않던 저희 최강 단타방에서는 큰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10%대 매수 추천 드려서 2차 VI가 26%였으니까 대략적으로 15% 정도 수익구가 나온 거죠. 그리고 대성아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5% 현재 시간 외까지 포함하면 5%, 그래서 총 누적으로 한20% 정도 수익을 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이 좋다고만 수익을 보는 건 아니고,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리고 시장이 뭐 횡보하는 구간들, 뭐 하락하는 구간들, 그때 수익 내기가 오히려 더 쉽다는 점. 왜냐면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이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기존에 지금 보통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보통 뉴스 보고 매매하시거나 아니면 주변 분들 말 따라서 매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꾸준히 꾸준하게 수익을 조금 쌓아 나가시는 연습을 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종목들 관련해서 왜이 시점에 들었나, 이런 것들도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왜이 시점에서 제가 매수 타점을 잡고 드렸는지 이런 것들도 제가 여러분들께 또 전체적으로 또 공지 사항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 계속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도 수익이지만 수익도 가져가고, 또한 가지로는 내가 나중에 또 개별적으로 또 나중에 나이 들어서 또 노후 준비도 하셔야 되니까 이런 공부, 교육도 제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뉴스 따라가는 매매들 하다가 손실 많이 보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수익을 조금 쌓아가시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앞에 보이는 이제 저희 최강 단타방, 이제 저희 카톡 방에 아마 오실 분들, 제가 여러분들 위에 보이시는 010, 8260, 9542번으로 여러분들 문자로 최강이라고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최강 단타방에서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장이 좋을 때만 수익을 보면은 그건 누구나 수익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이 좋을 때 손실 본 금액들 하락장 그리고 횡보장 때 여러분들 손실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승장이던 하락장이던 횡보장이던 여러분들 정말로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거래가 가장 활발한 이 9시에서 10시 사이에만 여러분들 정확하게 집중만 잘 해주시고 매수 매도만 잘 지켜주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매일 5%에서 만긴 10% 수익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1,000만 원 가지신 분이 장기 투자 개념으로 1년에 100% 정도 수익 본 거랑 1,000만 원 가지신 분이 5%씩 20일 수익 본 거랑 결과적으로 수익금은 1,000만 원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일확천금을 노리는 게 아니라 수익을 지금부터 쌓아가야 된다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수익 쌓아갈 수 있게끔 제가 옆에서 여러분들 옆에서 계속적으로 종목, 매수, 매도 정확한 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저희 최강 단타방에 오셔가지고 앞으로 나는 수익을 좀 꾸준하게 좀 쌓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옆에 보이시는 010 8260 9542번으로 문자 최강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저 불사조 전문가와 함께 이런 탑머티리얼 그리고 대성하이텍 자 금요일날 시장 굉장히 안 좋았죠. 이런 장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 급등할 수 있는 종목 관련해서는 저희 최강 단타방에서 제가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꼭010-8609-42번으로 최강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다음 주또 급등하는 종목들, 상한가 가는 종목들 꼭 잡아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